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 꾀병이었네? 얼마나 억울할까요?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설치원 수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에 짧게 답변드리는 Q&A 시간입니다. 질문 주세요. 꾀병. 솔직히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꾀병 있을 것 같아요? 주워먹기 싫어서 낑낑대고 그런... 아, 그거는 꾀병이 아니지. 무서워서 그래요. 치과 가가지고 어렸을 때 막 울고 이러는 게 꾀병은 아니잖아요. 내가 예측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하는 행동이지 뭐 그걸 꾀병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때요? 뭐 혼또 꾀병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의사 선생님한테 가봤더니 괜찮다라고 하니까 너 꾀병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저도 수의사지만 수의사들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건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아는 한에선 괜찮다. 두 번째, 현대 수의학이 발견할 수 있는 거 안에서는 괜찮다예요. 그 안에서 괜찮다라고 해서 얘가 진짜 괜찮다라는 거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꾀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깨에 통증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근데 엑스레이 찍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당연하죠. 엑스레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많지 않기 때문에. MRI도 찍어봤습니다. 잘 모르겠대요. 그럼 저 꾀병 되는 거예요. 전 분명히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계속되지도 않아요. 팔이 이렇게 뒤로 넘어간다거나 그때만 통증을 느껴요. 제가 강아지라고 생각해보세요. 통증을 느껴서 깨갱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 찍었어요. 그래도 저처럼 아무것도 안 나와요. 걔들은 말을 못 해주고 지금 이제 통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 꾀병이었네? 얼마나 억울할까요?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는 꾀병 행동 중에 대부분은 꾀병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 상황에서의 불안이나 순간적인 통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왔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꾀병이라고 덮어 씌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꾀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잘 관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행동이 여러 번 반복이 된다면 꾀병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없는지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오늘 꾀병에 대해서 한번 말씀, 제 의견에, 이건 진짜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질문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 오세요. 안녕.